자, 이제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만나뵙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경기 변동은요, 매년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 정도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한 문제 득점할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경기 변동 가볼 건데요. 우리가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부동산 시장 상태가 변동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단 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다. 우리 호황, 불황.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다. 부동산 시장 상태가 좋다. 경기가 불황이다. 부동산 시장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이 늘 변동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시장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그것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첫 번째 우리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환 변동을 의미하죠. 순환 변동. 그러니까 순환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회복에서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근데 우리는 호황이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경기에서는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호황이라고 하지 않고 상향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 자, 그다음에 상향 시장에서요.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후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퇴.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가면 얘를 우리는 하향 시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순환 변동이라 하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환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회복이 끝나고 나면 상향, 상향이 끝나고 나면 후퇴, 후퇴가 끝나고 나면 하향, 다시 회복으로 가는 이렇게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환 변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순환 변동 이외에 다른 변동도 있습니다.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 변동을 다른 말로 장기 변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추세 변동은 어느 지역이 새롭게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이 개발됐다. 그러면 일산은 약 50년을 주기로 해서 경기가 변동하는데 이것을 추세 변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이사를 많이 가지 않습니다. 봄, 이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해요. 자, 계절적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학기가 되면, 신학기, 우리 3월달이나 아니면 9월달이 되면 새 학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때 대학가 앞에 원룸이나 하숙집에는 신학기가 되면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빈방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불규칙 변동. 불규칙 변동은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또는 정부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 정부의 정책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불규칙 변동이다 표현합니다.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부비율이거든요. 정부가 대부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요. 대부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는 대부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과 그다음에 추세 변동과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 변동이 있네. 이세 가지 추세 변동, 계절적 변동, 불규칙 변동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순환 변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크게 보면 순환 변동과 비순환 변동이 있다. 자,
여기서 가끔씩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데요. 계절적 변동이 뭐냐? 불규칙 변동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정부 정책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바뀌는 것을 계절적 변동이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불규칙 변동이다. 자, 경기 변동에서 우리 두 번째로 갈 건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요. 주기는 길다 그래요. 주기는 뭐가 주기냐면요. 주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장 밑바닥 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피크고 저점 바닥이죠. 저점 다시 저점입니다. 이 저점과 저점 사이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일주기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일주기, 이주기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는 저점과 저점 또는 정점과 다음 정점의 사이를 주기라고 하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는 길다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정점하고 저점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폭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은 큽니다. 근데 진폭이 크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은 매우 높다. 근데 저점은요, 저점은 매우 낮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모습은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규칙 변동을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적이고, 자, 불명확합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다. 불규칙적이다. 불명확하고, 좌우가 대칭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은 좌우가 대칭이죠. 그런데요, 부동산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구간은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급하게. 그래서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적 구조로 가대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 3번인데요.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고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면 불명확하다의 불이고요. 비대칭적이다, 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부동산이 갖는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상태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강주하고 부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다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상태는 다릅니다. 용도별로 부동산 경기 상태는 다르다. 경기 변동은 다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르다. 도시별로 다르다. 도시, 같은 도시에서도, 서울이라는 같은 도시에서도 강남의 부동산 경기와 그다음에 강북의 부동산 경기와 강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불비다르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관계를 봐요. 부동산 경기가 있고 일반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뒤따라갑니다. 일반 경기에 후순환한다 그래요. 후순환한다. 후행한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일반 경기가 먼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간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는 뒤따라간다. 후행한다. 이 말을 후순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후순환한다.
여섯 번째요. 그런데요. 부동산 경기 중에서 주거형만 봐요. 주거형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반대로 갑니다. 일반 경기와 경기에 역행하는 거죠. 역행한다, 반대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이자율이 높아지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거형의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주거형 부동산 오히려 불황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전체를 보면 일반 경기에 후행하지만 주거형만을 보면 일반 경기에 역행한다. 자, 이번에는요. 상업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이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어떻게 될까? 일반 경기에 동행한다고 그래요. 같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돈이 상업용, 공업용이 많이 풀리죠.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이 호황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요. 자, 5번, 6번, 7번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지만, 주거용은 그런데 일반 경기에 역행하고,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동행한다.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우리 세 번째 공부할게요. 여기 순환 변동이 있습니다. 순환 변동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죠.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하향 시장을 우리는 순환 국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순환 국면 별 특징 있죠. 즉, 회복 시장의 특징, 상향 시장의 특징, 후퇴 시장의 특징, 하향 시장의 특징을 볼 겁니다. 그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합니다. 역시 자주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부하기로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변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점, 정점입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를 우리는 회복 시장, 회복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국면은 상향 시장이죠. 그다음에 후퇴 시장입니다. 하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국면별 특징은 회복 시장이라는 국면에서는 상향 시장이라는 국면에서는 후퇴 시장의 국면에서는 하향 시장의 국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회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밑바닥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시장의 특징은 뭐뭐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부동산, 건축량이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요. 부동산 거래가요.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회복은 뭐뭐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회복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나빴으니까 공실 공가가 많았겠죠. 그래서 공실 공가는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소 시작. 회복 시장의 특징은 뭐뭐가 시작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 시장하고 정반대의 관계에 있는 게 후퇴 시장입니다. 그럼 후퇴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퇴 시장은 여기 회복 시장하고 정반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퇴 시장도 뭐뭐가 시작하는 단계. 자, 그러면 회복 시장은 건축량이 감소하기 시작,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공실 공가는 증가하기 시작, 후퇴 시장입니다. 자, 상향 시장으로 갑니다. 상향 시장은 뭐뭐가 최고인 단계. 그러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부동산 가격, 이게 최고인 단계입니다. 최고. 자, 반면에요. 상향 시장에서는 공실 공가는 거의 없죠. 그래서 상향 시장에서는 공가율은 최저인 단계입니다. 최저. 그렇죠? 자, 하향 시장으로 갑니다. 하향 시장은 상향 시장과 정반대. 그러면 하향 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최저, 공실 공가는 최고인 단계. 하향 시장입니다. 우리 순환 국면별 특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순환 국면 특징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할 겁니다. 자, 우리 상향 시장으로 가고 보면 상향 시장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상향 시장
상향 시장에서는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 같습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도자가, 상향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기죠. 그래서 매수자가 안달이 나고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돼요.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된다.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자, 하나 더 해봅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자, 강남구 1번지 토지가요. 토지가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거래되는데요. 1년 전에 얼마에 거래되냐면 10억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1번지 토지가 1년 전에 10억에 거래됐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여기입니다. 자, 현재. 그러니까 1년 전에 10억은 상향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억이 가장 밑바닥 가격이죠. 다시 갑니다. 상향시장에서 옛날에 거래됐던 10억은, 즉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 합니다.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10억은 가장 밑바닥 가격이죠. 그래서 하한선이다 그래요. 하한선.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다. 다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니까 옛날의 10억은, 즉 과거의 가격 10억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밑바닥선이죠. 그래서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지문.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상향시장의 상하고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의 하하고 매도자 중심시장에서 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상하도라고 기억합니다. 상하도. 상하도 매우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고 매도자 중심시장, 매수자 중심시장, 매도자 중심시장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간다면 우리 하향시장으로 봅니다. 하향시장에서는 예전의 가격은 10억은 지금 하향시장 여기라면 가장 높은 선이었죠. 옛날의 가격은 상한선이고 하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죠. 그러면 매수자는 이제 거래를 늦추려 합니다. 근데 매도자가 안 달라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느긋해지죠. 하향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따라서 하향 시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입니다.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의 수를 따서 우리는 하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에서 하는 하향시장,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 매수자 중심시장 이렇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중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다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순환 국면별 특징에서는 회복시장 시작하는 단계, 상향시장은 최고 최저, 그 다음에 후퇴시장도 시작하는 단계, 하향시장은 상향시장과 반대. 그러면 상하도,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 매도자 중심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요.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까지 마무리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예. 자, 가격이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이론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가격이론 부분을 갈 건데요. 부동산 가격 및 가치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 펴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까지 정리됐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론으로 갈 겁니다. 예,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가격은 뭐고 가치는 뭘까요? 예,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죠.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을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가격과 가치가 왜 다를까? 예, 다른 말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론으로 갑니다. 예, 자, 가격이론으로 갈 겁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만 점검하러 갑니다. 자주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가격
치와 가격입니다. 채 가격. 자, 우리 가치는 쓸모를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쓸모가 가치입니다. 가치는 쓸모입니다. 쓸모. 자, 가격은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금액을 주고받았다. 그게 가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치와 가격을 공부할 건데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없다면 그러면 가격이 없겠죠. 가치가 올라간다면, 쓸모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방향이 같이 간다는 거.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는 올라간다. 그런데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수요 공급을 해서 결정되는 거고 가치는 쓸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가치가 높아졌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합해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합해가치. 합해가치하고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자, 합해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합해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영어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합해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가격, 즉 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해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물건의 가격은 높아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와 가격은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는데 합해가치는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합해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그럼 가격은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합해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가치와 가격을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역시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2번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겁니다. 자, 가치. 가치는 쓸모라 하겠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고받은 금액, 그것을 가격이라고 하죠. 가치가 없는 것은 가격이 없죠. 따라서 이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입니다. 가치를 합해액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합해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는 가격이다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고 비교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치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쓸모라 하지 않습니까? 추상적. 가치는 추상적이다 표현해요.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보고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표현합니다. 자, 가치 추상적, 주관적입니다. 반면에요, 이 추상적인 것을 합해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게 그게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 10억이다, 6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객관적입니다. 자, 따라서 가격은 객관적이고 가치는 주관적이다. 자, 두 번째. 어떤 물건의 가치는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쓸모를 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쓸모를 줄 것인가를 현재 시점에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반대로 가격은 이미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지불된 금액입니다. 가격값이죠. 가격값이다. 자, 세 번째. 가치는 투자 가치, 그다음에 시장 가치, 보험 가치에서 여러 개 있습니다. 가치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요. 가격은 변동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가치와 가격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와 가격은 저 가격은요. 단기적으로는 달라집니다. 괴리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리 가치와 가격의 구별을 마무리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다른 말이라는 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요. 우리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끝냈으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이것을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이요. 자, 그러면 가치 또는 가격 형성 과정을 우리 가볍게 살펴볼 겁니다. 형성 과정.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 과정을 볼 건데요. 부동산이 가격이 있으려면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발생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치 발생요인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되죠. 쓸모를 우리는 효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용성. 두 번째는 지천에 널려 있답니다. 어떤 물건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 충족 수단이 인간의 욕망보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은 100가지인데, 100개인데 그 물건은 20개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 희소하답니다. 자, 세 번째,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하기를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부동산은 가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이전성의 개념은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토지를 부산으로, 대전으로 옮겨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이전성을 넣습니다. 자,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이전성은 서울에 있는 토지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입니다. 권리의 이전성을 의미한다. 권리의 이전성,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른 사람에 팔 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면 그러면 가격은 없겠죠. 그래서 이 권리 이전성, 법적인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이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합니다. 우리 가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효상유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효상유의 네 가지가 전부 다 있었을 때 우리는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를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뭔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개념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 미치는 것을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일반적 요인.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 요인.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러한 것들은 늘 변동합니다. 가변적이죠. 가변적이고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그래요.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다. 자,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 요인이죠. 일반적 요인은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나눕니다. 사회적 요인은 우리나라 사회 현상, 경제적 요인은 경제 현상, 행정적 요인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법규, 이런 것들을 같이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적 요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요인 중에서 인구란 게 있는데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여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은 결국은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은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요.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한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 과정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파노라마처럼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 유의가 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개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결국은 수요 공급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상호작용에서 가격 결정되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화한다면,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한다면 그러면 가격도 변화한다. 이 과정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 법칙성이 있다. 규칙성이 있다. 법칙성,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 법칙성, 규칙성을 가격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원칙에는 13가지가 있어서요. 가격 제원칙이라고 한다. 자, 부동산 가격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 제원칙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가격 제원칙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격 제원칙 부분으로 갈 겁니다. 가격 제원칙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가격 제원칙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격 제원칙 부분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격 제원칙을 공부할 겁니다. 가치와 가격에서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는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격 제원칙으로 갈 건데요. 가격 제원칙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생소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어보셔야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 제원칙은 우리 시험에서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 제원칙을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가격 제원칙 매우 중요. 자, 가격 제원칙에서 공부할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가격 제원칙이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약 6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가격 제원칙.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의 법칙성. 그 법칙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여러 숫자를 붙여서 가격 제원칙. 이 가격 제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그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제원칙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평가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평가 원리. 그러니까 가격 제원칙 이꼬르 평가 원리다. 그런데요, 이 가격 제원칙은 일정한 체계를 갖습니다. 그 체계를 갖는데 그 체계 중에서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 제원칙 중에서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기여의 원칙은 내부 측면의 원칙입니다. 내부 측면의 원칙 의미.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내부, 이 부동산 내부하고 관련된 원칙이다. 그래서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주위 환경과,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과 관련된 원칙을 우리는 내부 측면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부 측면 원칙은 이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거죠. 자, 예를 들면 다중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10층짜리 건물인데요. 화장실이 1층하고 10층밖에 없답니다. 그럼 화장실이 부족하죠. 이런 것들이 내부 측면하고 관련된 겁니다.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죠. 이렇게 내부 측면하고 관련되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세 번째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네 가지는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내부 측면의 원칙.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 수, 균, 수로 기억합니다. 내부 측면의 원칙, 기, 수, 균, 수로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는 내부 측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또는 기여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수익 배분의 원칙을 설명하면서요. 그래서 내부 측면의 원칙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옳은 말이죠. 만약에요, 균형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내부 측면의 원칙이다 라고 나오면 옳은 말인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 주위 환경과 관련되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여의 원칙, 수익체증 체감 원칙, 수익배분 원칙도 마찬가지로 내부라고 표현돼서 나오면 옳은 말, 외부라고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자, 이제요. 우리 가격 제원칙 중에서 중요한 게 여섯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늘 변동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현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실업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경제 현상, 행정적 현상이 바뀌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입니다. 이 변동의 원칙 때문에 부동산 감정 평가할 때는요.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즉 변동 원칙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는 특정한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점 수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점 수정도 좀도 변동 원칙하고 관련됐다. 여러분들은 변동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과 시점 수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점 수정 부분은 감정 평가론에 가서 여러분이 시점 수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점 수정이 왜 변동 원칙과 관련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동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과 시점 수정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측 원칙입니다. 예측 원칙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변동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예측 원칙은 개념은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가격은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이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주변 지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토지 옆에 대형 건물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이 토지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예측을 통해서 가격 결정된다. 예측의 원칙. 그렇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예측의 원칙. 그러면 예측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변동의 원칙에서 중요한 말은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과 시점 수정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그게 가장 포인트. 변동의 원칙은 포인트 나왔습니다. 예측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이 영속하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원칙이 성립하죠. 한번 쓰고 마모되고 영속하지 않는다면 예측이란 말은 없죠. 영속성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을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정의의 근거죠. 부동산 가치 정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장래 기대되는 예측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표현한 것은 예측 원칙이고요. 감정평가 가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환원법도 예측의 원칙에서 그 성립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나오면 영속성,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격제 원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가격제 원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요. 이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균형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격 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원칙이라 하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법칙성입니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말이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높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은 낮다.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이 층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층만 하나씩 있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어떤 아파트의 화장실 구조가 정가운데 있다. 설계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역시 감가 요인이죠. 이렇게 되면 내부 구성 조사단의 균형이 맞지 않았죠. 복도는 좁습니다. 층고는 낮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부 구성 요소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은 적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게 균형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적합의 원칙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려면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주위 환경은 저가주택 지역, 초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여기다 고가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위 환경과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즉 내부 환경과 외부, 그다음에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은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게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나오면 내부, 적합이 나오면 외부, 주위 환경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균형이 맞지 않았답니다.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 그 부동산의 균형이 맞지 않았대요. 내부 구성 요소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감가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3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감가를 해야 되거든요. 가치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때 하는 감가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란 말, 기능적 감가란 말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반면에요.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은 높고 외부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은 높고 반대로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격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감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적합의 원칙, 외부,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을 논하면서 경제적 감가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균형의 원칙을 따질 때는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균형의 원칙이 맞았나 안 맞았나 따질 때그 부동산,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해야만이 균형이 맞았냐 안 맞냐 따지죠.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특성, 개별성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고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가격이 낮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 따지려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한가 따지려면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하고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우리는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해야 되고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그러면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부동산의 특성은 개별성입니다. 우리 가격제 원칙에서요. 중요한 것네 개를 공부했습니다. 변동, 예측, 적합, 균형. 자, 이두 가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가격제 원칙에서 매우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섯 번째요. 아,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대체 원칙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비슷한 부동산끼리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게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끼리 가격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된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바꿔 쓸수 있다. 그러면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B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 A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B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끼리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대체 원칙. 대체가 무슨 말인가를 잘 물어봅니다. 대체 원칙에서는 대체가. 대체는 바꾸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A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이사 갔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사 갔습니다. 이사. 이사 간 걸 대체라고 합니다. 대체. A에서 B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A를 포기했습니다. B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대체죠. 그럼 왜 B를 선택했을까? 대체 원칙에서는 대체를 잘 물어봅니다. 자, 대체. 대체가 무슨 말일까? 대체는 A하고 B가 가격이 동일합니다. 가격이 동일하면 그러면 쓸모, 효용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요. 효용이 동일합니다. 효용이 동일하면 그러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한다. 이것을 대체라고 해요. 잽. 자, 우리 대체 원칙에서요. 대체 개념을 받고 대체 원칙은 자, 우리 다음 시간에요. 다다음 시간에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을 배우는데요.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자, 역시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론 할 때 대체 원칙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대체 원칙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체 개념, 그 다음에 3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 개념.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닙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가격은 10억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입니다. 1억.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은 11억이 되는 게 아니라 13억, 14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생산비 합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10억이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1억이 들어갔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11억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13억이 될 수도 있고 1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생산비 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이 엘리베이터가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기여하는 목이 크면 부동산 가격은 높게 나타나고 기여하는 목은 이 작다면 가격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럼 이 기여의 원칙은 지금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부동산 가격 변화를 봤는데 10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측정했더니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즉 엘리베이터 비용은 설치 비용은 1억 들어갔는데 부동산 가격은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답니다.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1억 들어갔는데 가격은 3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추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 추가 투자의 적부를 따질 때 기여의 원칙을 써먹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가격 제원칙의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 거의 뭐 100%로 나올 걸로 추정됩니다. 가격 제원칙 매우 중요. 가격 제원칙에서는 변동 예측, 균형 적합, 대체 원칙, 기여의 원칙. 포인트 되는 것을 여러분하고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주신다면 충분히 한 문제를 득점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가격 제원칙을 끝내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여러분과 이 다음에는 감정평가에서 또 중요한 내용,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 또는 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